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영상 보셨을 거예요.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영상 이제 조회수 잘 나온 것 중에 그 영끌 영상의 조회수가 2만이 나왔어요. 하루 2만 제 채널 입장에선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트 해가지고 자기가 모은 돈을 날린 사연, 뭐 3억 4천만 원 날리신 분한 분하고 뒤이어서 1억 7천만 원. 왜 새벽 시간대 재방송을 갑자기 들어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소중히 모은 돈을 이 코인에 쏟아부었다가 다 날려먹었다. 그런 썰을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좀 안타깝죠?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불로소득으로 3억 4천만 모은 사람이 있을까? 젊은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 중에 지금 현찰로 통장에 3억 4천만 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상당수는 통장에서 그만한 돈 구경도 못 합니다. 모아본 적도 없고. 평생 못 모을 수도 있는 돈이에요. 지금 뭐 젊은 사람들 중에 통장에 뭐 1억커녕 5천만 원도 없는 사람 수두룩 빽빽인데. 그큰 돈을 우리나라시피 이제 코인에 투자했다가 날려본 사연. 뭐 1억 7천만 원도 엄청 큰 돈이죠. 내용을 봤을 땐 저도 안타깝죠, 그게. 그돈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안 쓰고 안 입고. 그 수많은 어떤 이제 돈의 유혹의 과정을 다 뿌리치고 있는데 왜 코인의 유혹은 뿌리치지 못했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직장을 뭐 한두 달 다녀가지고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적어도 못해도 10년 이상은 다녀야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평생 다녀도 그만한 돈못 모은 사람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연들은 안타까워요. 왜냐,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사람들이잖아. 좀 안타깝고, 그리고, 다도 꼬려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데, 그분들의, 마인드를 보면,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싶었다가, 그 마인드가 싹 사라집니다. 어제 두 분을 보더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행동을 똑같이 해요. 어떤 마인드냐 하면, 손해를 봤으니까, 아, 내가 여기에 더 이상 몰려있다가는 내가 진짜 내 인생 제명이 못살 수도 있겠구나. 정신 차리자. 지금이라도 뭐 열심히 살면 돼. 그렇게 해서 나오면 좋겠지만, 문제는 못 나온다는 거야. 못 나오고 또 한다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갈 때까지 가자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말을 저한테 할 때마다 일을 하다가도 아, 이 사람 정신 못 차렸네. 여기 왜 들어온 거야? 이걸 공감해 달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밖에 가서 얘기 못 하죠. 하니까 얘기 못 한대요. 왜 얘기 못 하냐?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면 욕 먹는데. 당연히 욕 먹죠,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죠. 아니 이미 거액의 돈을 다 날려먹었는데 이걸 또 한다고 하니까 사람은 안 본다는 거죠. 사람은 안 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상황 판단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사람들이 이 비투에서 좀뭐 손해를 본 사람들, 빚까지 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는 주되 왜 공감을 안 해주고 왜그 사람들 입장을 들어주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 영상 봤을 거예요. 보면서 많은 분들이 봤을 겁니다. 조회수가 한 영상은 8천이고 한 영상 6천이에요. 여기 웬만한 분들은 다 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면서도 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아유, 왜 저러냐? 저거 또 하고 싶냐?
정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려고 작정을 했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만 이런 마음 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비투하신 분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주변에 가까이 안 들려고 그래요. 손절대에서 너무 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차단당하기 딱 좋은 대상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어봤자 나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왜 공감 안 해주고? 첫 번째는 이 비투한 사람들의 마인드가 도박 중독자랑 똑같습니다. 그 정성 카지노에서 돈 날려먹고 다시 이제 빚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도박하겠다는 사람 마인드랑 똑같아요. 분야만 다를 뿐이에요.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접겠다는 말은 추구도 안 해. 그리고 하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도박 중독자하고 코인 중독자하고 똑같은 것 같아. 뭐냐 하면 이번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접는다. 과연 접을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번만 하고 접는다는 사람 본적 있어요? 그럼 왜 도박 중독자가 되죠? 왜 모아놨던 거다 날려먹고 정성 카지노 주변에 왜 왔다 갔다 거리죠? 코인도 똑같습니다, 이게. 분야만 좀 다를 뿐,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고 싶다가도 오히려 좀 매몰차기 거절하고 싶어. 어제 두 분이 이야기 해보니까. 그리고 좀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들이 왜 비투를 했을까? 전 재산을 다 투자했을까? 물어보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부자가 되고 싶대. 부자가 되려고. 아니 근데 현찰로 1억 7천만 원 있고 3억 4천만 원 있으면 그 정도면 나는 풍족한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봤더라도. 왜냐하면 그 비슷한 연배에 현찰 1억 7천만 원인 사람 없을 텐데. 안 그래요? 뭐 그렇게 욕심 많아가지고. 그 돈만 잘 관리해도 뭐 지금 경제 상황에서 뭐잘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못 부려가지고. 난 오히려 그 단어 하나가 사람을 망쳤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라는 건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크게 돈에 구애받지 않는 거,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거, 돈이 부족해서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 그런 정도만 해도 경제적 자유예요. 근데 흔히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는 부자거든요, 부자. 우리나라 서민들이 좀 부자에 미쳐 있어.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서민들은 부자 못 된다고. 이미 가진 게 적은데 어떻게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자기가 버는 돈에 나름 받아들이면서 살면 돼요.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서민들은 억지로 부자 되려고 하다가 더 나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나라가 떨어지면 복구가 안 된다고. 몇번 얘기했잖아요. 서민들은 그런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날려먹으면 그 데미지가 엄청나게 크게 온다고 여러분한테 몇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비트와이크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마인드가 부자가 되겠다는 마인드. 근데 부자가 되려면 약간 투자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액을 다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액을 다 거는 거는 모자라서 빚까지 져야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투자 맞습니까,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다 몰아가지고 내 빚까지 져가면서 나를 사실을 몰면서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솔직히 뭐 비트뿐만 아니라 영끌도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빚을 엄청나게 많이 져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집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집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집은 우리가 먹고 자고 쉬고 하는 공간이지. 뭐 그렇게 정부인이 아파트에 미쳐가지고. 아파트 아니면 못 삽니까? 그리고 아파트 들어가면 뭐해? 다 빚인데. 내 것도 아니고. 평생 갚아야 되는데. 평생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잖아요. 평생 갚으려면 내가 직장에 다녀야 되는데, 직장에 다닐지 중간에 나갈지 모르잖아. 세상 일이라는 게. 안 그래요? 뭘 그렇게 하나 잡겠다고 내 인생을 사지로 몰아가면서까지 잠을 뗄수 있는 거잖아. 빚투도 투자 아닙니까? 모든 투자는 위험성을 안고 있잖아요. 그놈의 레버리지 때문에 사람도 바보 돼버렸어.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한 건데. 당장 큰 수익이 미쳐가지고 자기가 실패하면 그만한 빚을 떠안는다. 평생 빚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때 아니면 부자가 안될 수가 없어. 이때 한번 성공하면 난더 이상 일안 해도 돼.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투자했다가 날려 먹어도 그 마음은 변하지가 않는 거야. 부자에 대한 열망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좀 어느 순간 막혀요. 아, 이 사람들은 크게 안 변했구나. 잘 다루고 얘기한다고 해서 바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좀 심각합니다, 이런 비투 하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비투한 사람들 그거 아셔야 돼. 본인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줍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난 비투가 제일 싫은 게 이런 거야. 연극도 그렇고. 둘다 싫은 게. 비투가 가장 싫은 큰 이유는 있잖아요. 본인만 피해받는 게 아니라 본인 가족들. 본인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거예요. 뭐 빚을 낼때 자기 돈만 해가지고 투자해서 이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부모의 돈이나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꺼가면서까지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비투한다고 하면 아예 상종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한테 혹시나 돈 빌려달라고 전화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물론 자기 돈을 한 사람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꺼가면서까지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꽤 많을 겁니다. 왜냐? 은행 대출만도 부족하니까. 자기 가진 돈 부족하니까 주변 사람들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비투하신 분이 만약에 다 날려 먹으면 그 주변 사람들도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같이 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 비투하신 분들이 욕먹는 이유가 빚이 너무 크잖아요. 웃긴 게 자기가 벌어본 적도 없는 큰 빚을 져요. 실패해가지고. 그러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자기 딴에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또 누구한테 SOS를 합니까? 부모님한테 또 SOS를 하는 거야. 아니면 형제한테. 그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자식 때문에, 자식, 비투한 자식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야. 노후장까지 빼가면서, 집까지 팔아가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갚아주면 그 사람이 안할것 같습니까? 또 합니다. 아, 이말한 번은 그냥 넘어갔구나. 한번더 해도 돼. 기회가 한번 찾아왔다. 또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정 있는 분들 비투 같은 거 하면 안 돼. 가정 있는 분들은. 특히 문제가 뭐냐면, 비투하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담보로 하신 분도 있습니다. 집도 담보로. 그래서 담보로 대출 받았다가 이거 날려 먹으면 집 날라가는 겁니다. 그럼 같이 사는 가족들 무슨 죄입니까, 이게? 죽을 건 본인 혼자만 죽던가. 왜다 같이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비투에 대해서 이제 동정표를 안 날리는 거예요. 줄 수가 없죠. 한 행동을 봤을 때. 그래서 뭐 앞으로 제 방송에 비트하신 분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남들한테 피해주지 마세요. 피해주지 마요.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나오세요. 부탁인데. 나오셔야 돼요. 자꾸 한방 노리지 말고요. 언제부터 본인이 한방 노렸다 그래? 정상적으로 살았잖아요. 정상적으로 살려면 살수 있어. 좀 쪼들리긴 하지만. 여기서 더 망가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꼭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